좋아요, 꿈녀 박스 뉴스입니다. 이번 주 업데이트에서는 전에 예고했던 모든 업데이트가 포함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랫동안 좀비고의 상징이었던 90레벨을 깨는 첫 만렙 확장 업데이트부터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아바타 변경 시스템의 레더 23시즌 오픈 업데이트까지 만나보시겠습니다. 최고 레벨 99 만렙 확장 업데이트가 진행됩니다. 기존 90레벨 이후 초과 달성한 경험치는 내일 업데이트 이후 접속 시 즉시 반영되며 가스 보상도 90레벨부터 99레벨 구간까지 1억당 10가스가 즉시 지급됩니다. 기존 레벨에 따라 보이던 레벨 계급장 표기가 삭제됩니다. 이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만렙 확장을 위해 시행되는 선행 업데이트라고 하는데요. 그 말은 99레벨에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겠죠? 아주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6월은 주말마다 하루 종일 핫타임 이벤트가 찾아옵니다. 만렙 확장과 더불어 부족했던 경험치와 미네랄을 2배로 24시간 풀타임으로 획득할 수 있는 기회. 6월 13일, 14일, 20일, 21일, 27일, 28일까지 총 6번의 핫타임 이벤트를 놓치지 마세요. 아바타 변경 시스템이 추가됩니다. 버그로 원치 않는 아바타를 생성하신 분들, 막상 만들고 나니 남들 아바타가 더 예쁜 것 같은 분들, 또 그냥 다시 만들고 싶은 분들을 위한 아바타 변경 시스템이 업데이트됩니다. 학생역에 실에 있는 정체불명의 UFO를 탑승하시면 아바타 생성 룸으로 다시 이동됩니다. 이 UFO는 탑승 제한도 탑승 요금도 받지 않는다곤 하지만 학교생활 1교시 업데이트 전까지만 운행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기숙사 명패에 아바타가 표시됩니다. 이제 기숙사 방 배정 목록이나 기숙사 문패에서 상대방의 아바타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아바타를 생성하지 않거나 변경 대기 중인 유저들의 아바타는 명패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레더 23시즌이 오픈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의 영상을 눌러 쪼둥이 기자의 긴급 속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주년 이벤트 굿즈 주소 수집이 11일 밤 1차로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불새 문화재 수상자분들을 위한 2차 수집은 별도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타 버그 수정 및 클라이언트 최적화 작업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서버 점검 예정 시간은 2020년 6월 11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약 120분 동안 진행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꿈녀 박스 뉴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킹더이였습니다. 오늘도 킹더이 놀아줘서 고마워요. 더이 바이. 오늘도 긴더이 놀아줘서 고마워요. 더이 바이.